익명 선수와 전주견호 선수.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을지.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견호 선수. 어? 익명 선수 선훈련소인데 전투경로 선수 뭔요? 일꾼 찍고 아, 있어요? 네? 아 일단 아직은 이게 그거 그 다음 바로 훈련 아 정보성을 지어야겠지만 그쵸? 일단 정석 빌드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 전투경로 선수 지금까지 플레이는 항상 선병부성에 일꾼을 나중에 찍었단 말이에요? 그쵸. 거의 한 100 지금까지 연습 경기 포함한 본선 모든 경기에서 항상 빠른 창병으로 상대방한테 좀 압박을 넣고 시작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빌드가 달라졌습니다. 아 이거는 저기 몰래 좀 연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대회 기간 동안에 다른 빌드를 이제 초반에 극단적인 하드푸시 말고 네. 좀 난전적인 빌드를 준비해온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상대는 익명 선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네,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익명 선수는 선훈련서 이후에 본영 플레이로 안전한 빌드를 타고 있는데 네. 전투경로 선수는 창병을 처음에는 이제 정찰에 쓰지 않고 자신의 본진을 지키는데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 훈련소, 이제 조선이 창병이 좀 빠르게 찍히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상대방이 바로 오자마자 바로. 압박을 해주고 있는 모습. 네. 오, 일단은 지금 병부성이 하나에서 고정돼서 1병부성 운영은 전투경로 선수가 거의 처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전주빈밤맥 같은 경우는 3병부성을 하는데 전투경로 선수는 지금 현재 1병부성으로 시장지으면서 지금까지와는 네. 좀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앗간 올라가고 있고 둘 다 방앗간 올라가면서 중반을 바라보고 있네요. 네. 일단 그래도 전투경로 선수가 네. 상대가 초반 찌르기 안 오는 거를 또 봤으니까 한번 정찰을 보내서 이제 상대의 택트를 좀 파악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모습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네요. 정찰을 좀 느지막히 보낼 건가요? 다행히 조선이 뭐 극단적인 빌드는 아니고 평범한 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정찰의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만약에 막 초반에 막 극단적인 빌드인데 정찰 안에서 허무하게 당한다면은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죠. 그쵸. 자원가치업 눌러주고 있는 명나라. 조선도 자원가치업 눌러주고 있고요. 그래서 훈련소 늘리고 있는 조선. 일단 아직까지 두 분 다 무슨 빌드를 갈지는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맵이 약간 훈련소 위주의 유닛인 빛을 바라는 맵이기 때문에 아마 익명 선수는 무슨 빌드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투경로 선수는 아마 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약간 안티 부분 빌드 그러니까 불량기포나 화승증병을 이제 빨리 많이 모으는 빌드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병부성에서 추가적인 본영 올라가고 있는 명나라 네 그러면서 반칙소로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은 정찰 겸 상대방 찌르기 상대방이 도착했는데 마주치고 빠지는 모습. 일단 지금 공수가 없어서 맞붙는 건 무리죠. 그래서 조선은 지금 훈련소가 7개까지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명나라는 사원과 병부성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장가를 지지 않네요. 아까 전초동료 선수가 익명 선수의 청경을 보고 어? 이거 좀 무슨 빌드를 갈지 유출하긴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병력수도 많았거든요. 네. 자 이거 훈련소 빌드 하려고 생각하고 어? 어 약간 렉이 네. 와 이거 설마 익명 선수가 어? 아 익명 선수 튕겼네요. 네. 일단은 별... 근데 어 이거 지금까지 이런 경우 없었는데 갑자기 익명 선수가 튕겼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아무런 뭐 교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재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익명 선수가 튕긴 것 같습니다. 아마 다행히 뭐 이렇다 할 교전은 없었죠. 네. 뭐 유불리를 따지기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근데 이게 디스코드에도 응답이 없으면은 갑자기 인터넷이 나가신 건가요? 아니 근데 디스코드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일단.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버그팅을 튕기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뭐 교전도 없었고 그렇다고 네. 약간 버그가 걸릴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게 본인의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인지 현재 익명 선수가 지금 디스코드에서 아마... 나가시면서 네. 어 잠깐 경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뭐 사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 진행이 좀 지체가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일단은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져서 좀만 네. 기다려달라고 저한테 말씀해주셨네요. 아 컴퓨터가 이상해졌다네요. 왜요? 아 꼭 네. 이럴 때 말썽을 부려요. 그죠? 아, 항상 네, 그니까. 뭐 저도 이제 인증록 대회 중계할 네. 때 컴퓨터 문제 때문에 좀 대회가 지체가 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이게 약간은 컴퓨터가 가장 난감한 타이밍에 조금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아 들어오셨네요. 아 네네네. 네, 방모님 들어오세요. 갑자기 꺼져서 안 켜졌답니다. 무슨 일이지? 이게 약간 네, 온도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저도 주반 하다가 온도가 뜨거워져서 튕겨봤기 때문에 네. 뜨거운 게임 주반. 그쵸. 자 그러면은 익명 선수 대 전투경 선수 자 재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는 선수들 6시 12시가 위아래가 좀 바뀌었네요. 어? 훈련소? 전투견 선수 전부다? 역시 이번에 빌드를 좀 바꿨어요? 이게 뭐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일까요? 어 일단 익명 선수는 좀 이제 약간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훈련소를 먼저 지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훈련소가 어디에 지어져 있거든요? 보통 훈련소 짓고 운영을 지을 거면은 어? 바로 옆에다가 지어야 돼요. 전투경로 선수! 조성빌드! 아니!
그 전설의 빌드! 전설의 조직 빌드! 아니 이거를! 어 근데 지금 이명 선수가 훈련소만 먼저 짓고 본영을 지어서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 훈련소 빌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훈련소 가서 창병이 도착할 때 아 문제는 이거 일꾼이 이러면 죽어요. 막아줄 유닛이 없어서. 아 그래도 지금 내 장소가 좀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창병만 점프하면 돼요. 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지연되는 순간 망하는 빌드란 네. 말이에요. 저... 최대한 빨리 가서 상대방한테 타격을 주기 시작해야 가능한 빌드인데. 네. 아 이거 혹시 익명 선수가 채팅창에서 죄송합니다 세 번 치니까 조선 빌드가 생각났나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 설마, 설마. 아 이거 근데 봤어요 지금 이거 아 그래도 이거 농부 안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이 가야죠. 일단 막기는 막았어요. 일단은 창병 죽였어요. 죽였어요. 죽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죽였어요. 보자마자 네. 익명 선수 그쵸. 본영 접고 훈련소 지으면서 막아야 돼요. 자 이제 전투국무 선수는 그 무동장 선수가 했던 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 건물 때리면 안 돼요. 절대로. 그쵸. 절대로 유닛을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계속. 네. 자 유닛 자르고 그 다음에 건물 레벨업 하면서 이거 막아야 돼요. 이러면은 조선은 지금 궁수 올라오면서 이거 과연 네 이게 지금 타이밍 있어요 지금 지금 왔죠 지금은 영웅이 네. 더 센 타이밍이에요 아직까지는 그쵸 아 창병 하나 던지면서 상대방 일꾼 잡으러 가는데 시간 끄는 거예요 네 시간 끄는 거죠 시간 끄는 거 시간 끄는 거죠 네 자 일단 들어가면서 아 일단 건물 좀 치고 있습니다 안 되거든요. 네 유닛부터 점사 좋아요 진영 진짜 좋아요 전승훈 선수 잘 이용하고 있어요 조승훈 이거 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레벨업하면 난리거든요 아 일단 송은산부터 약간 네. 송은산부터 아, 점사하는 거 진짜. 좋아요 송은산 네. 드리블해주고 상대 궁수 먼저 잘라주고 아 돌리면서 잡아주면 좋거든요 그러면서 창병 도착하고 있거든요 네 후수 창병 쉬지 말고 와야 돼요 이거는 와서 보조를 하거나 아니면 일군 면제도 좋거든요 일단 아 이거 지금 조승훈이 송은산은 도망다니고 조승훈이 딜 네 아 근데 지금 쭉 컨트롤 이거 쭉 빼고 창병 와서 창병 왔어요 창병 왔어요 나 송은산 돌리기만 됩니다 창병 왔어요 왔어요 창병 왔어요 이제 자 어 아 지금 상대 공수 조승은 레벨업 지금 송은창이 문제거든 송은창 살려야 돼요 송은창 지금 어그로 아... 끌어줘야 되거든요 계속 네 아 송은창 지금 체력 13 아 근데 송은창 지금 송은창은 빼야 됩니다 이거는 송은창은 빼서 상대방이 이제 아 근데 지금 명나라 병력이 네. 아직 남아있어서 일꾼도 저... 3개나 있고요 송은창 도망가고 조승우 위주로 된 병력들은 아니... 계속 상대방 유닛 잘라주면서 네 아 아니요 이거 지금 이거 뚫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어 이거 지금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네 명참병 정신 차리고 자체 싸워줘야죠 지금 어? 그러면서 송은창은 영원히 도망가고 있고 네 자 끌리지 말고 명나라 지금 참병이 한기 정도는 일군 타격하면서 이거 멀티태스킹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왜냐면은 조선이 명평에 계속 나와요 결국에는 네 와 지금 송은창 지구 끝까지 도망가면서 계속하고 있는데 아 이거 일꾼 피해하네요 일꾼 대각하는데 문제는 이미 자원을 많이 캤거든요 네 일본 아, 병력들은 이거... 계속 싸우고 네. 유닛 차트 계속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아 이거는 막히겠네요 이거는 점차 나가면은 아 근데 조승은 아직 레벨업 기회 있거든요 근데 명창병이 아, 왜 투착 안 하네? 명창병이 네. 추가로 안 오네요. 아. 아, 이게 어그로 끌려서 왔으면은 이게 약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아. 아. 명창병이 이게 세기가 차라리 송은창을 버리는 판단이 낫지 않았을까 이랬으면은. 예.
아, 명창병이 저 초중한 세기가 이제 오면서 드롭 빠지는 공수들을 덮쳐줬으면은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아 이거 아 너무 아쉽네요. 박 먹으면 들어가세요. 아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추가적인 참병이 안 와가지고. 네. 이게 교전하면서 상병 한 기 정도만 일꾼 괴롭혀주고 어그로 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참병을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 유닛을 약간 끌어내가지고 좀 줄이는 그런 플레이를 하면 어땠을까. 네, 약간 아쉽네요. 자, 첫 번째 경기 아주 깜짝 전략을 준비한 전충노 선수. 하지만 두 번째 맵 태극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 두 번째 맵 태극에서 익명 선수와 전투경 선수 두 번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닿는가 싶었는데 상대방의 대처가 좋기도 했고 반대로 명나라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 훈련소가 아닌 거 보니까 조성 빌드는 아닌 걸로. 뭐 여기서 그 조성 빌드가 통하려면은 상대방이 거의 3번용 정도는 해줘야죠. 저 상대방이 이제 3번용으로 배째는 빌드 정도는 해줘야 통할 것 같은데 일단 익명 선수 안정적으로 본영 늘리면서 훈련소를 하나 짓지 않을까 싶어요. 훈련소. 그리고 전투경 선수는 전경기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초반 빌드를 선택한 이후에 이번에는 이제 병포턴 타이밍을 슬쩍 늦게 가져가면서 배를 불리고 있고요. 아마 아까 권율 선수 경기를 보고 좀 감명받아서 본영을 지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감명받은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게 빌드가 숙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빌드마다 이제 자원 밸런스나 그런 게 최적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이번영 1훈련소 임명 선수. 3번용 이후에 경보성을 늘리고 있는 명나라입니다. 전투경호 선수. 네. 파격적인 빌드를 선택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이후에는 안정적인 빌드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익명 선수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데 성공했을까? 하지만 이명선수 그냥 무난한 빌드 타고 있어요. 네, 그쵸. 네. 또 훈련소를 두 개 치고 방앗간을 짓는데 그냥 약간 살짝 쬐는 빌드인 훈련소 짓고 방앗간을 짓는 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쵸. 이러면은 이거? 네. 둘 다 이제 뭐 비슷하게 배를 쬐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훈련소 늘려주고 있는 조선. 상병 나오자마자 일꾼 쪽에 수비를 해주고 있는 모습. 조선은 먼저 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찰을 보내기에는 네, 좀 약간 위험하죠. 반대 창병 쫓아내는 명나라 창병. 두 번째 참병 정도는 상대방 본진으로 가서 빌드 파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익명 선수는 무훈 빌드 같아요. 훈련소가 늘어나고 있죠? 어, 훈련소 다섯 개까지 순식간에 늘려주면서. 무훈 빌드? 아, 이게, 방앗간을 먼저 빠르게 지었기 때문에. 네. 이게, 기존의 무훈 빌드보다, 물량이 더 나오고 타이밍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 보자마자
정찰을 일단 보내는 게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명나라도 지금 정찰을 필요 정찰을 해서 상대방 빌드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창병 쫓아다니고 네. 있는 모습. 네, 아니면 이거 보자마자 아니 그냥 이거 안 보고 어차피 무근할 거 아니까 네. 그냥 바로 무근용 빌드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조선이 요즘에 이제 무한으로서 메타가 거의 사실상 반 이상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조선 훈련소 7개까지 늘어나고 있는 모습. 그렇죠. 자, 그래도 일단 한번 정찰병 보내서 최대라도 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조선 참병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 상대방 뭐 하는지 보고 있죠? 네. 자, 엄청나게 찌는 걸 봤습니다. 저 본영 숫자가 지금 많구나. 시간을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명나라 병부성이 쭉쭉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아, 병부성은 거의 이러면은 이 정도 병부성 숫자면은 약간 화성촌병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그 오늘 첫 번째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화성촌병으로 막기는 막았어요. 막기는 막았는데 이게 무슨 빌드가 계속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소모전을 유도하기 때문에 네. 한번 막았다고 방심해서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뽑으면서 질린 살리면서 어떻게 영러시 한번 노려봐야 돼요. 그렇죠. 자기는 이제 압도적인 교환비로 이득을 확 보고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뭐 멀티도 하고 테크도 올리는 대면제구 네. 선수는 이제 테크 올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견제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저 핵심 건물들이 깨지면서 네. 아 그리고 이게 정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전투경로 선수가 아예 무슨 병력 생까고 본진 네.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 지금 권율과 허준 대동한 러쉬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완전히 쥐어 짰거든요 지금. 네. 엄청 셉니다 이 빌드. 이거는 사실상 저 뒤가 거의 없는 빌드예요. 이것만 깔끔하게 막아내면은 아 옵니다 지금 조선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네. 상대방 도착하면 아마 동의보감이 아 본영까지 잡히고 자 이거 사실상 올인이에요. 네, 조선 지금 본영까지 잡고 다행히 명나라 창병 일부가 상대방 진격을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네. 모두 쥐어짜가지고 싸움에 대동되거나 명창병이 돌아가요. 아 근데 지금 저쪽에서 지금 경보성이나 사업 몇 개 쉬고 있고 아니면 이거 하다못해 망나를 지금서 막아야 돼요 지금. 아 이거 지금 자원이 남고 있거든요. 지금 자원이 남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상대방 완전 쥐어짰거든요. 상대방 지금 남는 자원 3천이에요 쌀. 어? 명나라 4만이고요. 지금 막물 지으면서 막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아예 병력으로 막기에 좀 늦었어요. 이거 막물 지어야 돼요. 위험하거든요. 아 이거 근데 지금 명나라가 네. 상대방 훈련도감을 때려주면서 이순신 늦추는데 성공하나요? 아 안 될 것 같고. 네. 나 때문에 지금 명나라가 네. 상대방이 추가 병력이 도착 안 해가지고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앞마당에 있는 건 얼마나 지금 남는 적은 없이 다 쥐어짜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멀티 쪽에 하고 멀티를 막는 도 짓고 인프라 팍팍 늘리고 네. 아 이게 지금 이게 휘둘릴 수가 있어서 지금 조선이 양방향에 유닛 나누고 있거든요. 또 네, 이거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양방향으로 막을지 아니면은 그냥 한쪽만 집중해서 러쉬를 갈지 한쪽은 나오는 유닛으로 수비하고 막루 라인을 막 버티고 네 일단 조선이 뒷마당 멀티 돌아가고 있고 이순신 등용되고 있고 김동현도 나오고 그러면서 테크트리까지 사금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명나라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낮에 상대방 싸움 걸고 있어요. 네. 자, 일단은, 네, 이렇게, 뒷마당에서 오늘 병력은 지금 나오는 유닛을 막아야 되고, 자, 앞에 있는 유닛들. 자, 이거는 지금 한번 싸워줘도 되긴 해요. 근데 빠질 필요는 없었거든요. 아, 지금 뒤쪽에 병력들은
조승을 대동한 병력들이 수비미역을 네. 나누고 있고, 근데 명이 지금 위쪽에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다시 빠지는 모습이에요. 아, 이거 굳이 아래로 가는 판단 하나요? 네,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만 막아내면 유리해요. 아직 화차가 다 나온 게 아니거든요. 명나라 지금 일단 뒷마당 멀티는 돌아가고 있고, 조선도 네. 뒷마당 멀티는 돌아가고 있고, 9시 쪽 멀티 생각하고 있는 조선. 그쵸. 그리고 6시 쪽으로 조선 막루를 좀 갖추고 있는 가운데. 네! 어! 소방차! 소방차! 어! 12시! 12시! 소방차! 어! 12시! 어! 아! 이거 치명적인 실수 나왔죠? 어? 뭐죠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뚫릴 수 있습니다. 공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은 진린이 있어서. 자, 진린은 더 이상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막아낼 수 있대. 진린은 더 이상 죽으면 안 됩니다. 그쵸. 아, 이거 지금 근데 송은창이 죽어가지고 명나라 힘싸움이 너무 약해졌는데요. 자, 어떻게 한번 막기는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자, 빼기 전에 장소 하나 점수하고 빠질 수 있거든요. 아, 일단은 네, 다행히 그냥 바로 빠지네요. 아, 그래도 일단은 천만 다행히도 12시 밀어내는 데는 성공하는 명나라인데, 문제는 훨씬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거든요, 방금 전 교전은. 뽑았어. 한 번만 들어갔어도 상대 영웅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잘하면은. 네. 아, 이명 선수도 일단은, 사실상 이제 뒤가 거의 없는 무슨 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화차 테크트리 딸 때까지, 벌써 무슨 병력으로 일단, 네, 이렇게.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지금 명나라가 네. 오히려 시간 주고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양방향으로 공격을 올 거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그냥 밤 시간대 누려서 한번 찔러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아침인데 약간 병력이 이동하는 거 보여주면 영러시 당할 수 있거든요. 그쵸. 아, 낮에는 지금 상대방 움직임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야, 보이는데, 간다. 이러면은 이게 조선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6시를 그냥 버리고 상대 본진을 칠 것이냐? 일단 명나라가, 네. 조금 강수를. 있네요. 비 옵니다.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은. 명이 좋죠? 자, 하지만 공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점차 당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장수 빼야 돼요. 이거 장수 빼야 돼요. 장수 빼야 돼요. 장수 빼야 돼요. 근데, 필요 없어요. 1점차 당하셨거든요. 자, 치료. 진린 점사. 아, 영웅이 약간 험하게 잡혔어요. 진리는 네. 화성촌명한테 공격력 버프를 주는 필수 장수인데. 소중한 장수가 여기 잡히면은 6시 민다고 해도 위험하거든요. 일단은 6시를 미는데 성공한 병. 하지만 지금 장수를 컨트롤함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쵸. 이러면은 멀티를 가져가야 돼. 지금 비 올 때 이 선수들이 지금 맵을 반반 싸움 같은 거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조선 9시 멀티가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명나라도 지금 멀티 신경 써야 됩니다. 시장 올라가고 있고 막루 라인도 갖추고 지금 큰 그림을 그려야 될 타이밍이에요, 지금 비가 오는 시간 동안에. 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전비가 전투 병력 선수가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훨씬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제철장에 좀 굉장히 느리게 건설이 됐거든요. 이제 화차가 네. 나오기 전에 분명 타이밍이 있어요. 화차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제 양성들 준비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그쵸. 제철장 지어진 거 지금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비 그치자마자 바로 공격하는 게 기회입니다. 힘을 좀 모아야 되는 명나라. 하지만 상대방이 위아래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진에도 병력이 네. 좀 많아요. 그쵸. 일단 6시 쪽에 일꾼까지 보내는 명나라거든요. 비 그쳤고요. 자, 이거 송상 다시 부활했고, 이거 지금 바로 그냥 중앙 내 열 위에 밀고 아 이제 끝날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밤이라서 아직 안 보이는데 명나라 병력을 지금 잘 운영만 하면은 상대가 끝낼 수 있는 병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먼저 조선 이명 선수가 칼을 꺼냈어요. 이거 위험, 이거 타이밍 위험하거든요. 이거 조선이 일단 위아래로 동시러시를 가는데, 문제는 지금 본진 병력 지키고 있는 명나라 수비대가 엄청 많은데. 아, 이거 네. 포바술 아! 이순신 묶였어요. 자, 일단 이거 정리되고
야, 6시도 화성 충병이랑 망고가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거든요? 아, 이순신 묶였는데 근데 지금 무빙 컨트롤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뒤로 갔어요. 네. 자, 다행히 하지만 죽진 않았고. 명나라가 이제 체제가 완성이 돼서 명나라 지금 대장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 빼고는 네 괜찮습니다. 자, 이대로 끝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쏘면서 어떻게든 막아내야 돼요. 아, 지금 16시에는 조선의 병력들이 하지만 이게 망루가 이미 박혈대를 박혀있어서 네, 시간 끌고 있고 망루. 아니 여기 지금 화차 라인 점거당하면은 이거 이제 화차 나거든요. 이제 에 여기 점거당해서 만약에 이거 건물이 부셔지면은 난리 나요. 그쵸. 화차 이제 나오거든요. 두기. 자, 이제 그다음 세 개째. 자, 포박들을 앞에다 뒤에다가 이순신이랑 김병령한테 장소가 있는데다가 게다가 지금 여여문이 있는데 여여문이 지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네. 지뢰 심었나요? 아, 포박수를 지금, 아, 포박수 3장수, 상대 3장수! 와, 세 칼 장수 다 묶였습니다. 아, 3장수! 자, 일정상 해도 잡히거든요. 아이고. 아, 아이고. 이러면 조선 물량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 네. 명 발석포 도착했고요. 아, 근데 여러분도 잡혔어요. 약간 허무하게. 지뢰 어디다 심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6시 아, 쪽은 명나라가 막았고. 발석거가 근데 문제는 대장간이 하나라서 물량이 좀 안 나와요. 아, 분명 관여수는 없는데 포박수를 한 번만 잘 쓰면 됩니다. 지금 포박수를 지금 이순신 쪽 있어요.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빠져주고. 네. 아, 이게 명나라 지금 병력들 네. 추가 유닛 잘 보내야죠. 어,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아, 이순신 아, 송창한테 포박. 아, 송창이 일단은 기공심포로 죽이는 성공했는데 문제는 지금 자철장이 부셔지면은 하차가 못 나옵니다. 지금 훈련소 유닛만으로는 막을 수 있는 이제 규성이 아니거든요. 네. 아, 게다가 이 병도 이번에 좀 버프가 되면서 공성이랑 사거리가 줄어졌어요. 네, 체험도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수 까딱하면은 스나이핑 당할 수 있거든요. 승격도 아. 없어요. 발석과 한 대와 이령이 꾸준히 딜로 상대 화차 때려주고 네. 있는데 그러면서 아래쪽에 조승을 위주로 병력관 도착했고요. 그러면서 추가 병력 명나라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는 좋은 타이밍에 도착했어요. 추가 병력. 하지만 이령이 선사장에서 죽었고요. 아, 네, 일단 잡히게 잡혔고 일단 막아내면 한 번은 화차 모을 타이밍에 나오긴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기공심포로 다시 발석과까지 정리. 에이. 하지만 지금 명나라 병력들이 지금 조선 쪽에 너무 많아요. 이순신 전사 지지 그 전에 지지. 전투 견훤 선수가 1대1로 따라갑니다. 와, 진짜 이거는 전투 경로 선수의 사실상 이거 운영으로 이긴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도 이제 고대신이라 불리는 익명 선수를 가능성 보여줬죠. 네, 그 타이밍 빌드도 아닌 운영으로 잡았습니다. 박모님 들어주세요. 아, 이거. 아, 진짜 마지막 투수의 점수가 혹시 마지막 투수 정말 마지막 투수거든요. 말 그대로 그쵸. 투수 차변성 중에 마지막 투수 전투 경로. 자, 하지만 임명 선수 자 이제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자존심이에요. 그쵸, 전주 비빔밥 고대신 맵의 자존심 맵. 네. 자, 임명대 전투경로 세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맵 특성상 서로 이제 부유하게 시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빌드를 선택한 선수가 지금 당장은 없어 보이네요. 아, 네. 총경기 통틀어서 전주에서 극단적인 빌드를 쓴 경우가 한 두세 경기 있었죠. 네. 근데 공통점은 극단적인 빌드를 선택한 선수가 졌어요. 그쵸. 3번형 빌드. 하지만 네. 하지만 충분히 이 맵에서도 약간 이제 운영이 주가되는 점을 이제 활용해서 초반 찌르기가 좀 이제 초반 찌르기로 좀 승리를 챙겨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한 명도 없는 게 좀 의아하네요. 일단은 두 선수 다 본영 위주의 배를 불리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쵸. 그냥 지금 두 분 다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그냥 하면 됩니다. 굳이 네. 무리하게 빌드 오더를 다른 걸로 바꿔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석대로 가면 됩니다. 그냥 하던 것처럼 하면 돼요. 이 두 선수 중 한 명은 이제 이번 대회 마지막 매치이기 때문에 네 신중하게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조선은 이제 훈련소 올려서 정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 우리나라도 시장과 병부성 동시에 지어주면서 아 근데 이거 시장 위치가 하나가 뭔가 좀 너무 불편한데요. 그쵸 약간 쌀에 좀 더 붙일 수 있지 않았나. 네. 이게 최선이었나 이거... 하는 위치죠. 어쨌든 목재 쪽과 쌀 쪽에 시장을 지어주고 조선은 아직까지는 방앗간이 이제 짓네요. 원래 이 타이밍 때 방앗간이 네, 두 개씩 지어지거든요. 방앗간 지으면서 두 선수 모두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자원가첩도 눌러주고 이제 목재 쪽에 일꾼을 많이 투입해서 이제 건물을 쫙쫙 늘려줘야죠. 명나라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목재를 엄청나게 열심히 캡니다. 네, 하지만 지금 자원 밸런스가 좀 상당히 많이 무너졌거든요. 전충훈 선수. 네, 전충훈 선수 지금 현재 목재가 좀 부족하죠. 네. 이 시장을 막 4개까지 지으면서 전주비법 같은 경우는 시장 더 추가될 수 있네요. 아 근데 굳이 여기다가 지을 필요 없이 그냥 네. 그 나무 피해 그 오른쪽에 나무 쪽에 바로 옆에다가 하나 짓는 게 더 훨씬 낫거든요. 굳이 농부가 나오자마자 여기서 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좀 멀고요. 그쵸. 아, 좀 더 큰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그럼 아예 장기전으로 경기를 이끌어야 되는 네. 조선 창병이 도착했는데 명나라 일꾼을 바로 때려주고 있고 대응하죠? 그쵸. 아 한 개 잡히겠네요. 아 물론 이거 건물로 도망갈 수 있는 체격은 안 되지만 도망갔습니다. 아 이거 슬쩍슬쩍 길 막으면서 살리는데 성공했고 네. 약간 쓸데없는 피해는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조선은 훈련소와 목장 늘어나고 있고 이러면 무은 빌드는 아니고 아까 정석적으로 테크트리 밟아가면서 빌드를 타고 있네요. 명나라는 쌀이 2만까지 불어난 가운데 네. 관측소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드워더는 두 분도 나쁘지 않게 가고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전투경력 선수가 약간 시장 위치도 그렇고 약간 밸런스가 좀 잘 맞았으면은 아마 지금쯤 대장가 올라가고 소음창도 이제 막 찍히고 그러지 않았을까 해요. 아 이거는 살짝 좀 아쉽네요. 지금 소음창 등용은 눌러놨는데 네. 지금 통상적인 명나라 고수들, 그러니까 배짜기 고수들보다 본영 숫자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저 게다가 자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고 있어요. 네, 자원이 좀 많이 남죠. 네, 이거 지금 그냥
본영 아 너무 몇 개 빼서 본영을 좀 추가적으로 건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본영 한 네다섯 개는 추가적으로 지어도 지금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보이는데. 네. 일단은 대장간 사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본영 추가적으로 지어주고 있고. 조선도 목장 3개, 훈련소 3개, 그리고 철 테크트리 밟아가면서 훈련도감에서는 이순신 생산하고 있고 연기창고도 지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빌드는 약간 333 빌드이긴 한데 제 철장이 좀 느린 그런 빌드네요. 조선은 그리고 사이드 쪽 멀티 가져가고 있고. 네. 이게 아마 익명선수가 원래 주 국가가 조선이 아니고 일본이시거든요. 네. 근데 약간 조선에서 약간 좀 테크트리가 느린 모습을 보아하니까 아직 제대로 약간 숙련되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역시나 대명제국 선수는 전투용 선수한테 좀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숙련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문제는 전투경로 선수도 이런 전주 같은 3번역 맵에서는 명나라 숙련도가 주 국가의 숙련도가 지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배를 째는 게 확실히 배를 잘 째는 선수들은 진짜 와 소리가 날 정도로 째버리거든요. 네, 약간 정신은 없는데 이거는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그렇죠. 여유가 있게 배를 째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배를 째면은 쨈 만큼 많이 나와줘야 되는 모습. 네. 조선은 제철장을 좀 전진해서 지으면서 빠르게 조합을 갖추고 있는 모습. 기공심포 여부도 거의 끝났고 중앙 쪽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일단 한타가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병력 구조로 봤을 때는 네. 익명 선수가 좀 더 이제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반면에 전체공격 선수는 이걸 뒤집으려면은 후박수를 역시 잘 써야 된다는 점.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전체공격 선수의 병력은 대부분 창병이라서 다 근접 유닛이거든요. 네, 뭐 원거리 유닛, 갑사 같은 유닛한테 이제 모비샷 당하기 정말 쉽죠. 그렇죠. 게다가 이제 좁은 길목에 싸우면 또 효율이 안 나오고. 네. 일단은 조금 상대 병력을 밀어내고 있는 전투경로 선수. 하지만 지금 각이 예쁘게 나올 수 있고. 일단은 포박술. 포박술을 네. 의식한 조선 병력이 좀 빠지고 전투경로 선수 포박술 안 쓰고 이 좁은 길목 빠져나갑니다. 일단 자, 근데 지금 너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들어가는데 전투경로 선수 지금 추가 네. 계속 오고 있고. 일단 빠졌다가 이제 전투경 선수도 이제 11시 멀티 활성화 시키면서 근데 지금 운영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발속거 테크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게다가 지금 멀티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사이드 멀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조선은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일단 그래도 제철장 깨고 빠지는 건 나쁘지 않네요. 지금 대장 콤포를 개발하고 있던 조선이에요. 네. 자, 하지만 이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상대가 투수라고 지금 방심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포박수를 아직 달성했는데 포박수를 갑사 쪽에 근데 이거 지금 썼고 대박으로 들어갔는데 이순신은 안 묶였고 일단 이게 아까 그 언덕쪽에 싸울 때 그때 포박수이 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명나라 병력이 너무 없네요. 용러시 당할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저 지금 병력이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갑사가 워낙 많아가지고 포박수를 포박수를 좀 더 일찍 썼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마 두 번 썼을 텐데. 그쵸. 일단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명나라 병력들이 뒤로 물리고 있고 브라이드 멀티 돌아가는데 조선 지금 쌀이 축적된 쌀이 65,000원 게다가 6시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실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조선이 명나라 지금 자원이 아주 빠듯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일꾼 숫자가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네. 명나라 치고는. 아무리 일꾼이 먹는 자원이 인구수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일단은 김덕령 위주로의 병력은 잘라내는데 성공. 네, 솔직히 지금 김덕령은 잡혀도 되는데. 그쵸. 자, 이 영러씨를 조심해야죠. 그쵸. 빠지면서 무리하면 안 되죠. 장소 하나 정도 자른 걸로 만족하고 뒤로 빠지면서 추가적인 멀티 쪽에 보낼 일꾼도 많이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일꾼 너무 부족해요. 지금 일꾼 세트 완전 멈췄거든요. 이 정도 인프라에서 만족할 건가요, 명나라? 이거는 더 째야죠. 지금 건물이 너무 없어요. 더 째야 되거든요. 11시 멀티도 이제 본영 짓고 농부를 뽑으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농부는 많을수록 좋거든요. 뭐 인구수가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농부를 좀 강제로 소모하는 경우는 있어도 많아서 나쁠 게 없는데 일단은 발석거 위수로 한 병력이 일단 중앙 힘싸움에 집중하고 있는 전투형 선수입니다. 아 이게 잠깐 좀 농부가 아니 풀정비 상태도 아닌데 특히 발석거 빌드를 갈 거면은 지금보다 농부 사이키나 농부가 더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조선 지금 조선은 대장군포네요. 사차가 아니라 발석거가 있어서 어떻게 여기서 한번 막아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임면 선수 이제 발석거 오고 있거든요. 임면 선수 대장군포가 화차 대신해서 대장군포로서 뽑아서 게다가 지금 여여문의 지뢰는 어딘지 모르겠고 게다가 지금 주작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명나라 지금 여유가 없어요. 일단 주작 플레이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걸 이게 막는 게 제 급선무긴 하니까요. 일단 중앙 힘싸움. 근데 지금 명나라는 조선은 지금 중앙을 점거하고 들어갈 생각 없이 막루라인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풀전비 찍고 한번 들어갈 생각이 아니면 니가와 전법.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들어오게 이렇게 어그로 끌면서 숨어서 유도하는 걸 수도 있고요. 조선은 중앙에 막루 잡으면서 상대방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고 자, 소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약간 깊숙이 들어왔는데 호박술! 잘못 끼긴 했어요. 호박술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심유경 잡힐 것 같은데. 심유경 잡히면 안 돼요. 잡았어요. 자 일단 호박술 잘못 꺼서 갑사라인까지는 발석거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순신이 좋은 상태로 좀 있지만 뽑았어. 다시 한번 묶여서 이순신 묶였어요 지금. 이순신 점사 발석거 날아오죠? 풀리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석거가 정리했어요. 일단 정리했는데 소원창 레벨업 해가지고 일단 피 채워졌고 하지만 병력이 추가적인 병력 필요해요. 내가 한번 막긴 막았습니다. 후속병력으로 막아낼 수 있긴 해요. 자 이제 명나라 일단 중앙 걷어내야 되는 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이제 그 다음 장수 뽑고 11시 멀티 이제 활성화하면서 9시 멀티 가져가면서 발석거 보면 됩니다. 지뢰에요 지금. 이거 지금 지뢰에 조선 병력 다 죽었어요 지금. 비록 소수긴 한데 장수까지 죽어가지고 지금 전비가 막혔고요. 자 이게 지금 발석거가 더 쌓이면은 이순신이 없으니까 이거 발석거 이렇게 많으면 이순신 없이 순수하게 화력전으로 대장군포가 상대해야 되는데 저 근데 이게 지금 화승충병도 체력이 좋고 발석거도 질 세요. 발석거 일단 체력이 2000이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이쪽은 소음창이 있어가지고 포박수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저 이러면 지금 조선 병력이 3명 혼자서 중앙을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 포커스 간보고 있죠? 지금 대장군포 쪽에다가 포커스 써서 4개 묶었어요. 이거 3명대사 1.4 하고 3명도 묶였네요? 이거 지금 이거 소음차 조심해야 돼. 이거 맞으면 죽습니다 저게. 네. 천천히 날아서 그렇지. 번개술 빗나갔어요? 이러면은 지금 호박술이 없어도 발석거나 아니 장수 잡기 버겁거든요? 지금 익명 선수도 컨트롤 미스로 영웅 지금 발석거 다 죽었어요.
자, 브레드스의 전피 차이가 지금 상당히 나기 때문에 여기서 밀어내기만 하면은 네 막았으면은 이거 윤명 선수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지금 명나라는 지금이야 늦지 않았어요. 일꾼 또 뽑고 뭐 중앙으로 보내서 뭐 막루를 짓던 어쨌든 일꾼 다 뽑아야 돼요 지금. 네. 일꾼이 모자라요. 그 중앙 한번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아 후속력 와서 다시 정리하죠. 가사코 쪽에 괴롭히고 있는 후속 병력들. 아 지금 명나라가 진영이 안 좋아요. 후속력 투가. 아. 발사권을 크게 아끼면서 했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갔죠. 이러면 발사권가 정리되죠. 네. 발사코가 빌드 타임도 길고 가격도 네. 비싸가지고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지금 생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아 좀 아쉬운데요. 아, 네. 이거 전투경로 선수 그 빠른 생산 단축기 안 했나요? 그 자원이 수시로 남고 건물 같이 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 본영에서 일꾼 한 번씩만 찍어도 열기가 나오는데. 네. 열기면은 멀티 막 무기 활성화하고 마운라인도 구축할 수 있고 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쵸. 지금 근데 자원 캐는 일꾼밖에 없어요. 지금 빠듯해요. 자, 소모전만 해도 조선이 이득입니다. 네, 조선은 지금 이게 소모전하는 게 웃으면서 소모전 해요. 자원이 많거든요. 네. 아 베스트 한번 쳤어요. 어? 아 지금 서로 어 근데 템 조승훈이 냠냠 먹고 있고 네 아 이게 약간의 가능성 있긴 한데 9시에 있는 천자쪽도 정리하고 9시면 이제 막루 짓고 활성화를 하면서 그 조승훈 RPG 이호성 RPG 이제 이런 장수 RPG로 경기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당장은 그쵸 지금 예전에 와인 선수가 보여줬던 네. 명나라 영웅진의 힘. 그쵸. 그건 아깝게 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와인 선수는 지금 이 맵에서. 네. 주작을 4개씩 운영하면서. 그쵸. 상대를 최대한 흔들면서 영웅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정도 버틴 거지. 안 그러면 이 중앙 가져간 상대로는 웬만해서는 이게 힘듭니다. 워낙에 자원력이 차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자 이거 하고 한 번 더 돌리면 이제 유닛이 안 나와요. 그쵸 지금 명나라 자원 말랐죠 이제. 그쵸 자 이게 약간 장수로 RPG한테 희망이 있긴 하지만은 자 문제는 이명 선수 웬만한 분면 이제 삐까삐까 할 수 있는 고대신이란 말이죠. 그쵸 지금 발석권 네. 엄청 많아요. 발석권 한다 네. 대장건포가 네. 게다가 이순신도 나와가지고 발사권은 이제 좀 앞에서 전면전을 해주기 좀 힘든 상황 됐고 조심해야 되고요. 저 조선은 게다가 지금 6시 쪽 쌀 계속 먹고 있고 사이드 멀티는 다 먹었고요. 중앙 쪽에는 계속 막론 쪽을 실어주면서 농부 계속 뽑아가지고 충원해주고 있고 네. 명나라는 야금야금 말라 죽고 있거든요. 지금 감자라도 캐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어, 여염은 진짜 지뢰 심었나요? 네, 심었긴 심었는데, 그렇게 피해 많이 있진 않았습니다. 아, 대장검포 너무 많아요. 아, 이걸 정리하려면은, 맞발 서커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유닛으로는 저 공성 경기 대장목포도 잡기 힘들거든요. 아 일단 뽑았을 때 대박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받쳐주기에는 유닛이 없습니다. 아 조선 병력 본대 아 이러면 게임 힘들어졌는데요. 맞았어요. 네 병력이 없는 거 알았고 그냥 이제 계속 우리 찍어서 올라가기만 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뭐 이순신이나 사명대사가 안 잡히면도 돼요. 네. 나머지 장수도 다 잡혀도 되는데 지금 있는 유닛만
가도 막기가 힘들어져 보이는 명나라예요. 네. 아, 그래요. 계속 올라옵니다. 마지막 투수의 아, GG. 아, 예. 근데 야. 부족한 부분이 여실히 보이는 경기여서 참 아쉽네요. 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태극 같은 이본영 맵에서 이제 투수분들이 고대신 분들 상대로 운영으로 네, 1점을 이제 한 점씩을 따갔다는 게 정말 큰 위안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